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원 GSI 국내영업 손일호 과장입니다. 저희 회사는 색채 선별기를 제조하는 업체고요.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. 저희 회사는 지금 창립한 지 50년 정도 됐고요. 색채 선별기라고 하는 이 기계를 만든 지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업체입니다. 처음에 국내에는 이런 색채 선별기라는 기계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쪽에 있는 기계들이 주력이었는데 저희가 그 기계에 적응하는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는 지금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. 국내에서는 색채 선별기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가 1위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희 색채 선별기는 파쇄된 플라스틱에서 색깔별로 내가 빨간색 색깔을 원하는 플라스틱을 선별을 하고 싶다. 그러면 빨간색 색깔을 선별할 수가 있고요. 또 원하는 플라스틱이나 그 원재료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기계 말고도 초분광 선별기라고 해서 플라스틱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PPP, PVC를 같은 색깔에서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성분 분석기 선별기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. 저희 색채 선별기에는 일단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 선별하기 위해서는 에어건이라고 해서 에어로 이제 분사를 해서 선별하는 에어건이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벨트가 있고요. 벨트를 타고 원료가 내려오면 카메라가 그 원료를 보고 얘가 양품이면 양품을 그냥 넘겨주고 불량이면 그 불량이 선택되는 그 개체를 에어로 쏴서 그렇게 선별하는 그런 기계입니다. 저희 기계는 색상만 다르면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선별하고자 하는 거, 그 다음에 양품, 불량의 색상만 다르면 선별은 뭐 다 가능하십니다.